삼기신도시 3차 사전청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주목받는 곳, 가장 관심받는 곳은 어디인지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유튜버 부동산쇼 박찬호입니다. 지난 7월과 10월 3기 신도시 1차, 2차 사전 청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많은 관심만큼 우려와 걱정의 소리도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기 신도시 관련 최일선에서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님과 함께 3기 신도시 관련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정재원 사무관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속 시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요즘에 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네. 실감하시나요? 네. 저 친구들한테도 지금 전화가 와서 해야 되는지 막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전화가 비팔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힘드실 텐데. 자, 그럼 사무관님, 이렇게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이 사전청약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이제 이 사전청약과 일반 청약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예, 먼저 이제 사전청약 도입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현재 이제 수급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이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되도록 이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대책들을 다 합치면은 전체 한 205만 호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요. 네. 이제 이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도권 인근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3기 신도시라든지 아니면은 서울권과 같은 도심의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이사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충분한 공급에 비해 수요와 공급 간 이제 시차적인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사업의 특성상 이제 입주와 공급 그 입주와 분양까지는 절대적인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추진 중인 이제 이런 대책들이 가시화되려면 한 23년 이후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정부는 이제 이런 그 미스매치를 좀 더 해소하고 수요자분들의 내 집 마련 시기를 확정하는 때를 이제 좀 더 앞당기기 위해서 사전청약제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사전청약과 이제 일반 청약 간의 차이점을 그 질문을 해 주셨는데, 네. 먼저 이제 일반 청약은 그 공사가 시작하는 착공 시점에 분양을 하는 거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청약, 본청약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고요. 이제 네. 사전 청약은 그 전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설계가 확정되기 전, 설계가 확정될 때도 아니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이제 분양을 하는 게 사전 청약 제도고, 뭐 신청 기준과 관련해서 하나 다른 점은 이제 거주 요건입니다.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거주 기간을 채워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일반 청약에서 있다면은 사전 청약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만 하고 있어도 일단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네. 일반 청약 때까지 그 기간을 채우시기만 하면은 최종적으로 당첨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거주 기간을 조금 보충 설명하자면, 네. 그러니까, 그 거주 기간에 대한 그 요건을, 네. 사전 청약 할 당시에, 그때 그냥 어떤 많은 기간이 아닌 거주만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대신 이제 본 청약까지 그 기간을 다 채우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전 청약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내 집 마련은 모든 이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네. 또 최근에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는 시기에 빨리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그 꿈을 조금 더 빨리 이뤄드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있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최초의 사례인 건지, 네. 아니면 3기 신도시 이전에 이렇게 사전 청약을 했던 사례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사전 청약이라는 네이밍의 정책으로는 이제 올해 7월 뭐 인천 계양 등지에서 이제 시행을 했는데 그게 네. 첫 사례가 맞고 네. 이제 예전에 이와 유사한 제도 이제 사전 예약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09년부터 과거 보금자리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칭은 조금 다르지만 네.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09년도에 네. 이제 보금자리 주택 네. 이때
사전 예약 제도가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7월 달에 1차, 네. 그리고 10월 달에 2차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각각 접수 결과와 경쟁률 좀 어땠을까요? 일단은 매 회차별로 한 10만 명 가량의 이제 신청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정책을 기획할 때도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긴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인천 계양이나 뭐 위례가 있던 그 1차 공급에서는 공공 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28대 1, 신혼희망타운의 경우에는 이제 1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인천 계양과 같은 경우에는 700호를 공급하는데 이제 한 3만 7천 명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전용 84는 이제 28호를 공급을 했는데 만 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이례적인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에는 이제 위례지구가 인기가 가장 많았는데요. 이제 한 418호 공급에 한 1만 6천 명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2차 공급의 경우에는 이제 뭐 남양주 왕숙, 뭐 파주 운정 3, 뭐 이제 이런 공급 물량이 절대적으로 좀 많았기 때문에 경쟁률은 낮았지만 역시 이제 한 10만 명 정도의 신청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접수 결과를 좀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네. 뭐 3기 신도시에 확실히 경쟁률이 높고 또 네. 서울 인근 지역에도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주택이 네. 단순 거주의 목적보다는 이제 휴식과 이제 여가의 공간이라는 좀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국민 평형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84형 같은 경우는 가장 같은 동지구 내에서는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네. 또 테라스형이 이번에 좀 공급이 됐는데 네. 동일 규모 주택 중에서는 역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네. 아까 제가 지역은 기억 못하지만 28호 공급하는데 1만 명이 네. 예, 접수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84 네. 전용 면적.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평대라고 하는 네. 많이 경쟁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역별로 네. 접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좀 연령대별로 네. 좀 이렇게 어땠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연령대는 이제 1, 2차를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일단 30대가 가장 많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40대, 뭐 20대, 뭐 50대 이제 이런 그 다른 이제 세대의 경우에는 비슷했는데 30대가 네. 이제 좀 특히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1차, 2차에서 이렇게 30대 연령층에서 뭐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아주 월등히 경쟁률이 높은 그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유는 이제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신혼 희망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신혼 부부 특공 물량이라든지 30대들이 좀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들이 좀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30대 신청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30대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네. 정말 내 집 마련하기 가장 힘든 세대일 수 있어요. 네. 청약 점수가 높을 수가 없는 세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시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집 마련은 모두의 꿈인데 네. 그 내 집 마련이 점점 힘겨워져서 그래도 서울은 아니지만 또 네. 인근 지역인 3기 신도시에 이렇게 사전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접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1차, 2차에 거쳐서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인기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 이유가 좀 따로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제가 말하기는 좀 부끄럽긴 한데 아니,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이제 뭐 철저하게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이제 기획하고 입안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처음부터 가장 크게 고려했던 점은 이제 사전 청약이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이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청약 전까지는 이제 별도의 계약금도 불필요하고 사전 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단지로의 이제 본 청약에 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호도가 높은 사업 지구를 중심으로 좀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지난 1차에서 84형이
인기가 많았던 것을 확인을 하고 2차에는 이제 84형을 전체 물량의 한 24%까지 그 높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의 결과로 이렇게 1차, 2차에 거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인기를 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무관님, 네. 1차, 2차 거치면서 당첨이 되신 분들은 물론 좋으시죠. 네. 근데 이제 당첨에 실패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네. 네. 또 이분들이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3차, 4차가 남았으니까 네. 이제 그분들이 이 3차, 4차에서 당첨되기 위해서 좀 보완할 점 뭐가 있을까요? 뭐 3차, 4차에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당연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제 경쟁률이 너무 높은 지역만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낮을 수도 있는 곳을 신청하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공급하는 유형별로 이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사전에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가점제로 공급하는 유형들을 좀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물량을 가점제로 공급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공분양 특별 공급의 경우에도 이제 다자녀 유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점제로 공급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1차 사전청약을 하면서 당첨 선을 공개를 했거든요. 당첨 커트라인이죠. 그래서 네. 이런 커트라인과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다른 유형을 이제 노려보실 수도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인천 계양에 있는 84형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에는 당첨선이 만점 12점으로 만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단계 우선 공급은 이제 전 지구에서 만점 간 경쟁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가점이 아니면 뭘 신청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과 같은 경우에는 소득 요건만 이제 충족을 하면은 네. 100% 이제 추첨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하겠네요. 네. 또 더 설명도 필요해 주시면. 네. 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다면 예. 이제 일반 공급 같은 경우 이제 입주자 저축 그 액으로 불입액으로 이제 선정을 하는데 네. 이번 1차의 경우에는 이제 802만 원에서 2,400만 원까지 당첨 선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도 한번 잘 염두에 두시는 네.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노려보면 좋겠다. 네. 말씀하신 거죠. 네. 예, 지금 설명하신 이제 내용 중에 네. 가점제 말씀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가점이 아무래도 네. 그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 당첨선을 네. 그게 좀 못 미친다라고 하시면 이제 추첨제 그쪽으로 좋다라고 하셨죠. 추첨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수준만 맞으면 네.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여기에 뭐 가점제라든지 소득 이런 네. 기준들은 네. 이제 참고하시려면 포털 사이트 보통 우리가 이제 녹색창 많이 쓰잖아요. 엔땡, 네. 엔지땡 네. 여기에다가 3기 신도시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그 3기 신도시 관련 그 전문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홈페이지가 거기에서 이제 찾아가시면 이제 뭐 소득 수준이나 그다음에 가점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뭐 가구 소득이나 자녀 수 그리고 이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서 얼마큼 거주했는지 거주 기간 그다음에 이제 저축 납입 횟수 한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로 가점이 나눠지는데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나는 지금 가점이 얼마큼이고 그러면 당첨선에 부합되겠다 안 되겠다가 판단되실 거고 가점이 안 되신다면 마찬가지로 이 홈페이지에서 소득 수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그 기준 보시면서 한번 노려볼 만한 지역들을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또 있어요. 네.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힘드실 텐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저도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3기 신도시 관련 이 홈페이지 가보니까, 저도 사실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신혼 희망타운이 있고, 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좀 부탁합니다. 네. 일단 좀 많이 복잡해서 가장 정확한 건 이제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나은데 제가 이제 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자격 요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이제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이게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이제 자격이고 신혼희망타운의
신혼희망타운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더해서 6세 이하의 자녀만 있어도 신혼부부로서의 이제 자격이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선정 방식인데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급 물량의 이제 70%를 가점에 따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공급을 하고 이제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동순위별 이제 추첨을 통해서 네. 선정을 합니다. 이제 이때도 이제 그 월평균 소득 100% 이내여야지 이제 1단계 우선 공급을 받으실 수 있고 네. 3단계는 이제 130% 이내여야 된다는 이제 이런 요건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혼희망타운의 선정 방식은 1단계와 2단계 모두 가점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이때 산정하는 이제 가점 산정 방식이 좀 다릅니다. 1단계의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시도 연속 거주 기간 그리고 이제 입주자 네. 저축 납입 횟수 그리고 이제 소득 요건에 따라서 가점을 산정을 하고요. 네. 2단계의 경우에는 이제 소득 요건은 보지 않고 대신에 이제 미성년 자녀 수 그리고 무주택 기간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가점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신 다음에 시청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보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네. 그 길이 두 가지인 거잖아요. 네.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선택하든 네. 아니면 신혼희망타운을 선택하든 네. 역시 정말 내 집 마련이 정말 필요한 네. 그 층에게 두 가지 길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가점이라든지 그리고 소득 수준 따져보시고 나는 특공이 날지 아니면 희망타운이 날지 잘 선택해서 골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그동안 있었던 사전 청약 3위 신도시 1차 2차 접수 결과 분석해 주셨는데 사실 예상보다 이 신혼희망타운 경쟁률이 조금 저조했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인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신혼희망타운은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격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제 신청하는 분들도 적어질 수밖에 없고 이래서 이제 경쟁률이 저조한 게 한 가지 이유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신혼희망타운은 보통 중소형 규모 주택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네. 아마 신혼부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뭐 자녀를 갖게 되시고 이제 자녀들이 커갈 때 상대적으로 이제 비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잘 공감을 해서 뭐 중형 그 수요자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제 중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희망타운 같은 경우에 네.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혼 때는 뭐 조금 좁아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자녀를 갖고 네. 아이가 커가면서 조금 더 넓은 평형대가 필요하다 보니까 중소형보다는 중규모대 그러니까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선이겠죠. 전후 정도 이게 가장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이다 보니까 조금 조절하지 않았나 싶고 근데 이건 이제 앞으로 조금씩 늘려가려고 검토 중이신 거죠? 네. 예, 검토만 그치지 마시고 네. 좀 더 이렇게 공급까지 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무관님 네. 이 사전청약은 네. 제가 언론 보도에 듣기로 네. 현재는 지금 공공 분양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이제 범위를 조금 넓혀서 앞으로는 이제 민간 브랜드까지 넓힌다고 하셨는데 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이제 공공 분양에 이어서 이제 민간 브랜드 그리고 뭐 이사 대책에 따른 이제 도심 복합 사업 주택들까지 이제 사전청약 대상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는 이제 24년까지 총 10만 7천 호 그 주택을 공급할 계획에 있고요. 이제 올해 6천 호, 내년 3만 8천 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공공 분양 말고 이제 뭐 민간이 공급하는 다양한 평형과 이제 브랜드까지 그 나오게 된다면 이제 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보다 선택의 폭이 이제 넓어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공공과 민간까지 같이 해가지고 앞으로 총 예상하고 있는 혹시 물량을 알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공공 분양 주택의 경우 이제 올해 3만 2천 호,
그리고 이제 내년에 3만 호가 계획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에 민간 분양, 그러니까 민간 분양 10만 7천 호를 더하면 이제 16만 9천 호가 총 사전 청약으로 공급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 청약 제도를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를 시키고, 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공공과 민간,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 그러니까 수도권이겠죠. 서울 인근 지역. 거기에다가 앞서 이사 대책이면 도심 네. 복합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 인근에 서울 이제 내에 있는 도심 복합 사업까지 해서 아마 총 물량 수가 16만 9천 호.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예. 이제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에요. 아마 우리 사무관님께서 난처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언론 보도 보니까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6곳 모두가 아직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보상 문제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렇다면 이렇게 토지 보상 문제가 시간을 끌고 있다면 애초에 그 3기 신도시를 발표했을 때 입주 예상 연도가 2025년이었거든요. 과연 그 입주 연도를 맞출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그 보상 절차에 대해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사업지를 확정을 하고 지구 경계를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 경제 확정하는 거를 이제 지구 지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지구 지정 이후에 이제 통상적으로 사업자가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뭐 세목 조서 그리고 이제 지장물 이제 이런 보상이 필요한 물건 내역들을 작성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내역을 공고를 하고 혹시 누락된 게 없는지 보안 과정을 거칩니다. 네. 이제 이거를 그 보상 계획 공고라고 하고요. 이제 보상 계획 공고가 끝나면은 이제 감정 평가를 통해서 보상 가액을 선정을 합니다. 이제 산출된 이제 보상 가액을 토대로 이제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이제 공고를 하고 여기에 이제 동의하시는 분들은 보상금을 수령해 가게 되는데 여기까지를 이제 또 협의 보상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수용 재결이라든지 이런 재협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상을 완료하게 되는데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3기 신도시 이제 보상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남 교산과 이제 인천 계양은 작년 8월에 보상 계획 공고가 현재 나가 있고 12월부터 이제 협의 보상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해 같은 대장 지구의 경우에는 이제 현재 감정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빠르면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협의 보상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주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입주 시기는 25에서 26년 경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네.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계획대로 다 되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또 그 과정에서 분명히 난관도 있고 또 이렇게 거쳐야 될 부분도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2025년도에 입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되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1차, 2차를 이제 벗어나서 네. 이제 앞으로 있을 3기 신도시 3차 사전 청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주목받는 곳, 가장 관심 받는 곳은 어디인지 좀 부탁합니다. 네, 일단 3차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 그러니까 공고는 이번 달 18일부터 있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접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음 달 1일이 이제 수요일인데 네. 금요일까지 이제 사흘간 이제 특별 공급과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그 거주자 접수가 있고 이제 12월 6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제 일반 공급 1순위 중 당해 지역 거주자 그리고 이제 8일 수요일부터 9일 이제 목요일까지 경기도 이제 수도권 거주자에 대해서 접수가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6일부터 9일까지 이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접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4차 공급의 경우에는 이제
12월 말에 이제 공고가 있고 네. 접수는 아마 내년 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주목받을 만한 곳은 또 어디인지? 아, 관심 갖고. 네. 가장 주목받는 곳은 이제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이제 하남 교산이 저도 가장 인기가 많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3기 신도시.kr에서 뭐 청약 알림이 서비스 같은 청약 알림이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뭐 이럴 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높은 상대적 높은 분들이 이제 하남 교산을 신청을 해주셨고 네.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땐 좀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하남 교산도 있지만 이번에 네. 그 과천 주암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는 또 사실 과천 주암도 네.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네. 과천 주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당 지역 100%로 이제 전체를 공급하기 때문에 네. 뭐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하남 교산보다 낮게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 해당 그러니까 당해 지역이겠죠? 네. 그러면 과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네. 입주민만 이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론 뜨겁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해당 지역 사람만 신청하는 것과 네. 그리고 하남교사는 해당 지역 외에 네. 이제 뭐 수도권 좀 넓게 해서 신청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은 좀 더 하남교산이 더 많지 않을까, 더 높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1차, 2차와 비교했을 때 3차 사전 청약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차, 2차에 비해서 좀 경쟁률은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3차가 이제 올해 공급하는 차수 중에서는 가장 적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하남 교산처럼 상당히 이제 인기 있는 지구까지 이제 포함이 됐으니까 네. 꽤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수요 대비 공급 이거를 비율 따져본다면 네. 공급은 이만큼인데 네. 수요가 이만큼이니까 네. 당연히 경쟁률은 엄청 높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이제 금액입니다. 분양가. 네. 네, 네. 이 돈 문제죠. 네. 이제 3기 신도시 이 분양가는 이제 대략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가 되어 왔었는데 3차 이제 공급지구 같은 경우에 이 추정 분양가는 얼마큼 되는지 좀 예상이 될까요? 일단은 저희 그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잠깐 설명을 그렇죠. 해 드릴까요? 네, 필요합니다. 네. 네. 일단 이제 추정 분양가는 이제 택지비랑 그리고 건축비 그리고 이제 가산비 이제 세 가지를 합쳐서 산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뭐 추정 분양가의 경우는 이제 확정된 분양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이 감정평가를 통한 택지비 그리고 이제 현재 시점에 있는 정부에서 고시하는 이제 기본형 건축비 단가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단가를 이제 적용을 해서 건축비를 산정하고 가산비는 이제 그동안 통상적으로 사업 해올 때 필요했던 가산비를 더해서 이제 추정 분양가를 산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네. 이번 공급 지구 중에 이제 그 하남 교산, 뭐 시흥하중, 양주 회천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분양가가 3억에서 4억 원대인데 이제 지가가 좀 상당히 높고 84형이 포함된 과천 주암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5에서 8억 대 정도의 분양가가 산정되었고요. 네. 이제 평당으로 보면은 이제 앞에 세 개 지구는 이제 1,100에서 한 1,800만 원대고 네. 과천 주암과 같은 경우는 이제 2,400에서 한 2,500만 원대가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남 교산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과천 주암을 다 포함해서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추정 분양가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후 요거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평대 이 평수를 기준으로 아닙니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평당 단가는 이제 네. 그러니까 평당 단가로 보시면은 이제 그 계략적인 가격 금액대를 아실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하남 교산 같은 경우가 네. 아까 뭐 우리가 3.3제곱미터 예전 말로 평당 네, 보면 네. 아까 1,100에서 네. 1,800 말씀하셨고 네, 네. 그리고 과천 주암 같은 경우는 네. 2,000 아까 얼마라고 400에서 2,500 정도 네, 네.
과점 주암 같은 경우가 한 5억에서 8억대인데 네. 사실 뭐 부담이 없는 금액은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네. 최대한 또 우리 국토부 입장에서는 네. 최대한 배려한 금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3기 신도시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또 반면에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고 우려하시고 좀 고민하신 분들 이분들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좀 당부 말씀 있으면 좀 부탁합니다. 산청약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만큼 이제 저희 쪽으로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거는 이제 공고문이라는 점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거 정책을 기획할 때는 이제 이게 잘 될까 하는 좀 걱정이 앞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회차를 진행하면서 정말 잘했다는 이제 좀 보람도 느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이제 남은 물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물량보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사무관님께서 정말 네. 성심성의껏 열심히 답을 해주셨는데 이 녹화 시간 관계상 네. 사실 이제 3기 신도시 뭐 입주 자격이나 요건들을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못했어요. 아, 네네. 그래서 혹시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무슨 가점 뭐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소득 기준 이런 것들은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었는데 포털 사이트에 녹색창 거기에다가 3기 신도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 뭐 사전 청약 안내 그다음에 뭐 3기 신도시 관련 어떤 것들인지 홈페이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뭐 가점 내용이나 그다음에 소득 내용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남아있는 3차, 4차 사전청약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 정책을 담당하고 계신 정재원 사무관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